1학년 신입생 때는 전공 기초 계열을 공부하고 공무원과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한국사, 컴퓨터 활용 능력, 영어 등의 비교과 과목에 집중합니다. 2학년 때는 전공 선택을 교육하며 산업기사와 철도 운전면허 입교를 위한 선수관 과목을 공부하게 되고 3학년 때는 전공 심화 과목을 수강하며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며 철도 운전면허센터에 입교하게 됩니다. 4학년 때는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격적인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렇듯 전공과 비교과 과정, 소위 스펙을 관리하면 철도 관련 공무원, 철도공사와 같은 철도 운영기관, 대기업 시공사, 구조물을 설계하는 용역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같은 연구직에 취직하고 있고 우리 학과는 이러한 전력으로 취업률 80% 이상을 자랑합니다.